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러 가세요. 오늘처럼 좀 힘든 날,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아주 그 변동성도 좀 크고 이럴 때 잘 중심을 잡고 또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분을 좀 모셨습니다. 더 퍼블릭 자산 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우리 저 김현준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이제 새해 2022년에 어떤 자세로 어떤 전략으로 또 투자를 할까를 이제 고민하는 분들께,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 말씀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모셨거든요. 네. 네. 일단 오늘 장은 우리 대표님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좀 판단하시는 저도 게. 저도 뭐 말이 기관 투자자지 실제로 네. 마음은 개인 투자자들이랑 큰 차이가 없고요. 네. 그래서 뭐 많이 빠지는 거에 사실 대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아, 상당히 안타깝구나 그 정도 생각했고요. 네. 3일 4일에 주가가 좀 올랐었어서 역시 1월 효과가 있나 했었는데 조금 이제 교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뭐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나름 좀 분석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이건 그냥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조정 정도로 혹시 네, 뭐 하루에 뭐 이렇게 몇 프로씩 빠지는 일은 많은 일은 네네, 아닌데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는 투자를 해요. 평균적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보유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좀 초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기업이 네. 이 소비자한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느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못하는 그런 분야, 시장을 분석한다든지 그 이유를 파악하거나 하는 것은 웬만하면 못하는 일이니까 좀 힘을 빼려고 하고 있어서 오늘도 뭐 특별한 이유를 안다기보다도 네. 다시 조금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은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그 좋은 비유가 있는데 이 개하고 그리고 개를 산책시키는 주인에 대한 비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산책을 가는 주인이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은 본인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목줄을 잡고 반려견이랑 같이 갈 때 그 반려견이 주인보다 앞서 갈 수도 있고 또는 뒤에서 잠깐 냄새를 맡으면서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주가라고 보고 주인은 이제 펀더멘탈, 기업이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얼마나 팔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희는 주가가 떨어지는 날은 오히려 좀 기분이 좋아야 되고 쉽지 않지만 오르는 때는 좀 초연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본질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이지 그 돈을 버는 양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우리보다는 조금 다른 전문가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체로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그 가치 투자 네. 이쪽으로 주로 이제 집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지금 현재 분위기가 작년 연말에 우리가 기대했던 분위기랑은 지금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뭐 큰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은 아주 집중하진 않는 편이시다. 네. 특히 기업에긴 하지만 네. 뭐 한 연 단위 한 뭐 1년 반 단위 네. 이 정도로는 저희도 좀 이제 관망하고 전망해 보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재작년 돼버렸죠.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좋았던 그런 시장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인 테크 주식들, 성장주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그다음에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많이 팔았던 그 언택트 시대에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센티멘탈이 모두 좋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전으로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18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잘 나가던 투자는 뭐였냐면 지키는 투자.
레이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조금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형주 안정적인 주식을 했다면 이게 코로나 시기로 바뀌었던 거죠. 그럼 지금 보면 코로나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답을 찾고 적응하는 것처럼 지금 해결된 듯이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이 언택트에 주어졌던 그런 펀더멘탈 그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던 사람들의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센티멘탈 이걸 작용하는 것이 금리인데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국면이 없는 거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은 남은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 센티멘탈이 모두 안 좋아지면서 성장주들이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자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작년에 잘 됐던 주식들 있죠. 네. 그리고 작년에 잘 나갔던 업종이나 스타일 그게 뭐 배당주건 가치주 성장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반대 영역에 베팅을 하는 게 1년 단위의 투자에서는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회사도 그런 쪽으로 조금 감안해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1, 2년 단위로 놓고 보셔서 시장의 어떤 큰 변화라든가 네. 이런 데 집중을 하시고 네. 그 중간에 일어나는 뭐 자그마한 변화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서 네. 이 기업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시면서 투자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제가 이 앞선 이제 코너를 밖에서 좀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전 코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다시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 뭐 조선주라든지 철강주들이 네, 네.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덧붙이셨냐 하면 작년 초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작년 초하고 지금은 왜 비슷한가?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될 줄 알았던 작년 초.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코로나가 다시 번진 거예요.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다시 아 여기에도 적응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경기 순환이라든지 경기 확장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가고 있는 거고 또한 그거를 모두 다 인식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것 같으면 뭐 해야 돼? 금리 인상해야 돼. 그런 쪽으로 가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큰 틀이 다시 한번 바뀌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올해 유망한 혹은 뭐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작년에 안 좋았던 쪽입니까 대체로? 작년에 이제 네, 그렇죠 안 좋았던 쪽이고 네. 어떻게 보면 작년 초에는 좀 괜찮았던 쪽 그런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초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모든 소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해운도 좋고 철강, 화학 이런 기업들이 다 좋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투자자들이 예전을 그대로 답 습할 만큼 멍청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인플레이션 그 다음 스텝은 뭐겠느냐.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교섭력이 있는 회사들이 돈을 버는 시기가 반드시 경기순환 초입에는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 브랜드 가치가 있다든지 소비자를 강력하게 쥐고 있는 그런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즐기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올 건 확실하고 네. 이 인플레이션을 결국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만한 기업의 브랜드가 있는지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건 안 사면 안 돼. 네. 가격 올려도 살 수밖에 없어. 그렇죠. 정답입니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네. 그런 기업이 네. 예를 들어 뭐 미국 생각하면 애플 혹은 뭐 스타벅스, 나이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우리나라에는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말씀하신 거 그대로 돌려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애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가 있겠죠. 또는 현대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타벅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뭐 동서도 있을 수 있고요. 농심도 있을 수 있고요. 동서. 이런 예. 주식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지금 구매를 하는 것들 중에서 작년에 돈을 썼던 데 말고 나머지 중에서 골라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돈을 썼던 거를 빼고 네. 나머지요? 작년에 주로 막 그런 걸 구매하셨을 거예요. 구독 경제에다가 한 개 하던 걸 두 개, 세 개 하셨을 거고요.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집안을 좀 가구나 가전 조명 네네네. 이런 거 바꾸셨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레저 엔터 이런 걸로는 골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 거 말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중에서 독점력이 있는 분야를 찾아본다면 저는 충분히 네. 올해 괜찮은 성과 시장 대비 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 연초에 잠깐 좋았던 친구들이 지금 다시 이제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연초에 좀 좋았다가 그 연중으로는 쭉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들은? 네, 그렇죠. 올해 다시 그게 반복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일부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런 주식들 뭐 철강이라든지 네. 화학과 같은 그런 이 원자재, 원소재를 이용한 기업들은 투자하기에 위험하고 어려운 게 뭐냐하면 이게 지금 올랐지만 더 오를지 여기가 정점인지 저점인지 내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도 많이 움직이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조선업종이라고 해볼게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투자 회임 기간이 상당히 긴 업종입니다.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배를 건조하는 기간 자체가 1년 반에서 최소 3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에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쪽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선방할 수 있다고 보고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죠. 기름을 내가 휘발유를 구매를 하는데 뭐 SK라든지 GS 어디서 구매해도 상관없죠.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내가 취사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외국 해운 회사들이 배를 발주할 때 어디다 더 발주할 거냐 또는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기술력이 있고 친환경이 있는 쪽은 어디가 한국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결정할 거란 말이죠. 그런 쪽은 똑같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고 흔들림 자금 흔들림에 내가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음식료하고 조선 쪽 이렇게 좀 좋게 보신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음식료랑 예. 조선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음식료의 가격을 전가할 수는 있다. 오케이, 뭐 그건 이해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전가했다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사는데 그냥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 것도 역시 이 기업이 전가할 수 정도 있다 메리트인데 네. 이게 우리가 그 회사 주식을 살 만큼 매력적인 일입니까? 아, 그렇지 않죠. 이 음식료도 똑같이 네. 판매량이 늘어나야지만 쉽게 그렇겠죠. 쉽게 주가가 올라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만약에 음식료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뭔가 소비자의 눈길을 잡는 히트 상품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같은 제품이라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음식료에 대해서 조금 강론을 설명을 드려보면 네. 단가를 올렸잖아요. 이 원자재 가격 오른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농심이 신라면 가격 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정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제가 이제 가격 전가력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이 신라면이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내렸다는 얘기는 아마 못 없죠.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신라면 가격을 100원 올렸어요. 그럼 밀가루 가격은 어떨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예, 예. 특히나 지금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고 하면 네. 농부분들이 경작 면적을 늘려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밀가루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가격을 올린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지금은 원가도 올라갔지만 가격도 올라간 단계고 네. 원가가 분명히 떨어지는 국면이 옵니다. 음식료는 그때 이익이 폭발하게 되고 주가가 쉽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제품가 올릴 때 사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제일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정권 말기까지 맞물리면 네. 사실 굉장히 땡큐라고 보셔야 돼요. 아, 이때가 이제 가격 올리긴 제일 좋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쓱 올려버리면 아무도 통제가 없어요. 아, 뭐 그런 것도 이제 겹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올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업종들을 좀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음식료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사기는 쉽게 하여튼 나가는 쪽은 아닌 것 같긴 하고요. 네, 네. 그 외에는 또 어떤 업종들 혹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어느 쪽입니까? 제가 이제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제 글로벌 투자를 많이 또 하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좀 국가를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요. 네.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매력적이고 일본이요?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되게 놀라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얘기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서 아마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네.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이 아까 말씀해 주신 정의에 따르면 저희는 가치 투자자인데 가치 투자자는 물론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걸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지금 일본이라든지 유럽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미국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일본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느냐. 저희는 저희 말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향후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에 투자를 하면 내가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네. 타이밍을 틀렸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네. 결국에는 손실을 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메가 트렌드를 가장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 국가 간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문화의 차이를 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포메이션이 느린 나라예요. 네.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고 맞아요. 또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전환이 늦고 스마트폰 사용 비율도 적어요. 근데 그러면 일본은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일본에 가서 그런 인터넷 기업, 온라인 기업, 디지털 기업을 사면 어떤 개념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냐 하면 미래에서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면 무슨 주식 살 거냐? 뭐 애플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했었네? 뭐 더존비존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갔었네. 그런 것들이 일본에 뭐가 있을까 찾는 거는요. 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그런 회사들이 없냐? 상장사들이 무궁무진하게 거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네. 하지만 그 다가올 미래에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일본에서 찾는 거를 좋아하고요. 저희도 성장주를 기본적으로는 선호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것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성장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코로나 언택트 때문에 너무나 많이 올라 있고 비싸게 평가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일종의 대안이 저희는 일본 기업들이 네. 있다고 봅니다. 그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의 시장이지만 미국인 시각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어쩌면 일본에 훨씬 더 많이 더 열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과거로 가는 게 나의 목표라면 차라리 일본보다는 예를 들면 뭐 동남아에 있는 뭐 어디 뭐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이렇게 아예 막 떠오르는 데를 하는 게 차라리 더 성장성이나 이런 게 더 높지 않나? 저희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 뭐 중국, 베트남과 같은 개발 도상국들 있잖아요. 그쪽에도 투자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는 주로 소비재 또는 산업재와 같이 너무 뻔한 것에만 투자를 해요. 그게 타임머신 타고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더 잘 돼 있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QR코드 결제라는 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신용카드 뽑아서 하면 편한데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미 중국에서는 훨씬 전부터 이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거 위챗페이를 위해서 QR코드 결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들은 예. 웹시장이라든지 이런 신용카드 시장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우버 철수했잖아요. 카카오 택시도 상당히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는 잘 되고 있고 동남아에는 그랩이라는 우수한 회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어떤 플랫폼 기업, 네. 인터넷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개발 도상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이라든지 유럽이 훨씬 더 저평가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본은 어디서 사면 됩니까? 일본 요새 대부분 증권사에서 사면 돼요? 네. 일본 네, 주식은 거래가 되고요. 아 그래요? 다만 거래 단위가 좀 커가지고 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네. 사실 돈 벌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접근해 네. 볼 만한 한 수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저도 대표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네. 일본이 생각보다 저도 그러고서 놀랐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각 증권사에 지금 일본을 전망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초창기에는 해외 주식한다고 해서 대부분 일본 갖다 놓더니 이제는 일본 관련 사람이 없어서 일본 주식을 분석하는 것도 저희 회사도 별로 없고 뭐 경쟁사들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어서 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빈집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예전에 일본이 우리 바로미터였는데 이제 반대가 된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눈을 약간 그렇게
다른 데도 돌려서 그 투자에 한번 관점을 바꿔보는 방법,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찾아보고, 만약에 이제 일본에 간다면 역시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서 행했던 그런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된 그런 업체들 한번 눈여겨 살펴보는 거, 이거 이제 투자의 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있습니까? 뭐 많이 관심 있어 할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면, 네. 네. 미국의 빅테크 중에 하나를 관심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과거에 이제 페이스북이었던 이 메타가 상당히 좋은 호시기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호시기. 네. 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오큘러스라는 브랜드, 네. VR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커버그가 구글이나 애플에 비해서 지금 뒤지고 있는 것이 하드웨어 디바이스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애플이 이 어플리케이션 제작사들한테 사용자 정보를 추적하지 않도록 또는 선택하도록 만든 다음에 메타가 상당히 긴장한 거예요. 우리는 광고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타겟팅 기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디바이스 회사가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커버그는 나도 디바이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지금 10년 이뤄왔다면 향후의 10년을 뭐 IT를 뭐가 지배할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중에 하나가 VR이 꼭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 오큘러스 기기에서 페이스북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유력한 VR 기기 회사들이 없습니다. 근데 맞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면은 엑스박스 이상으로 팔렸다고 하거든요. 어느 메인스트림에 이미 대수가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오큘러스 기기를 착용을 해보면 그 안에 동영상 재생기도 필요할 거고 웹브라우저도 필요할 건데 재밌는 것이 모두 오큘러스가 직접 만든 소프트웨어예요. 옛날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익스플로러 끼워 팔고 지금 구글이 유튜브 끼워 파는 것처럼 자신들의 그런 브랜드를 소프트웨어에 심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VR 기기를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친구들과 연결되는 맞아요. 그랬을 때 재밌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페이스북이 그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거죠. 이미 페이스북 친구, 인스타그램 친구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구글과 애플,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 100% 하드웨어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회사로 거듭나고 있죠. 네. 그런 분야에서 이 앱마켓 시장에서도 페이스북이 장악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구글이라든지 애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VR 쪽에 빠르게 카피캣 내놓지 않는다면 메타가 상당히 괜찮은 시기를 맞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메타가 전반적인 이 규제 이슈들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주가가 저평가 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악재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빅테크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메타가 네.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걸로 봅니다. 실제 저도 이제 신형 오큘러스를 가지고 있고 그걸 하면 이제 프로그램 보니까 이탈리아 뭐 여행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실제 와 있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예. 원하고 너무 많이 다르고 어지러움도 많이 적고 아 내가 정말 해외에 와 있구나 그 느낌 확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었습니다. 아, 예, 예. 아 오큘러스 혹시 해보셨어요 우리 대표님? 네, 저도 이제 집에 보유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다음 나올 때 제가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투자자로서는 사실은 새로 나온 기기나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해 보지 않으면 이 몸에 체험되는 맞습니다. 그런 투자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뭔가 돈 내고 써보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메타는 그 미국의 또 빅테크 가운데는 지금 현재 가격이 꽤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다는 거고요. 네. 메타 오큘러스. 아, 이 정도는 뭐 그 우리 생활 주변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 같은 걸 얻는 또 그런 팁들도 또 많이 갖고 계시다고 아마 다른 방송에서도 좀 공개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할 수 있는 것에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회사들 대비 조금 젊은 연령층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큘러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적용해보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보는데 좀 열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뭔가 찾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제 사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이제 팁 또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작년 코로나 시국에 미국에서 대박난 의류 주식이 하나 있어요. 의류 자파 주식. 미국에서요? 네. 혹시 뭔지 아실까요? C로 시작하는 회사거든요. 크로스.
크록스입니다. 아. 네, 정답이에요. 크록스가 작년에 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는 이제 지인한테 듣게 된 건데 이들이 재택근무가 확산됐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다르게 집에서 신발을 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화를 신고 있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러면 뭘 신어야 될까 하다가 슬리퍼. 아 그럼 슬리퍼인데. 슬리퍼 중에서 브랜드가 있고 그래도 뭐 괜찮은 게 뭐가 있어? 크록스 하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몇 배 오른 걸로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이 전문가들보다 내가 더 잘 알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내가 아이돌의 덕후야. 네. 그러면 어느 아이돌이 이번에 대박 날지 훨씬 더 먼저 알 수 있을 그렇죠. 거고요. 내가 패션에 관심 있어. 그럼 어느 회사의 디자이너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번에 뭐 SS 패션쇼에서 대박 났대.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약간의 회계 공부만 곁들이면 네. 굳이 전문가가 뭐 샀는지를 꽁무니 따라다니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만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네. 이제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몇 년 전에 잘 아시게 구찌라는 브랜드가 그랬었죠.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할 때인 예.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 미킬레라는 젊은 디자이너가 들어오면서 네. 파격적으로 변했었어요. 뱀 나오고. 근데 제가 중국에 제가 굉장히 자주 가다 보니까 그 매장에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이제 그 디자인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매출이 한 10배 이상 늘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업이 올랐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셔서 생각난 팁인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지금 해외 네. 잘 못 나가지만 면세점에 가봅니다. 시내 면세점에 쑥 들러봐요.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나갈 때는 네네. 살 때는 항공권이 있어야 되지만 네네. 그렇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보따리상 따이공이라는 사람들만 사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브랜드에는 줄 서서 막 이렇게 들고 있고 네. 어떤 브랜드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팔이 날려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예를 들면 구찌가 평생 갈 것 같지만 주기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 백화점 들르듯이 면세점 가서 쓱 맞아요. 보면 한 분기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여기 줄을 안 섰었는데 섰네. 이번에 갑자기 줄을 서네 이거 상장사인가라고 투자를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게 이제 하다못해 쇼핑을 하면서도 나의 투자에 촉을 좀 네. 세워놓고 있어라. 그러니까 저는 돈을 쓸 때 네. 내가 돈 쓰는 거 아깝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돈 쓴 만큼 딴 데서 뒤에서 벌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항상 촉을 세우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투자의 1번이다. 호기심을 가지라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전에 그 중국의 따이공들 큰 손들이 있어요. 네. 뭐 서울대도 가면 씁니다 창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분들도 있었고 많이 접촉해서 뭘 하는지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우리 센터장 아니 저 부장님께서는 혹시 요즘 생활하면서 느끼는 촉 오는 뭐 그런 상품이나 기업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저 한 2, 3일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현대차가 참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차. 예. 사실 이전에도 처음 현대차가 변했을 때가 언제냐면 그때 피터 슈라이어라는 사람 데리고 와서 디자이너 바꾸고 네. 알버트 비어만이라는 엔진 전문가 데리고 와서 엔진 바꾸고 파에즈라만이라는 사람 데리고 와서 아키텍처하고 이래서 저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했었을 때 많이 부정적이셨었어요. 주변에서. 그들이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어쨌든 현기차가 전기차에서 많이 뒤져 있는 건 사실인데 최근에 엔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 두 번째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었고 오늘도 그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 변화 그 기업의 변화 그래서 이 세상에 맞춰온 변화에 최적화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런 대기업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거기에 조금 점수를 주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근데 그 현대차 뭐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현대차 작년에 뭐 디자인 잘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잘 나왔죠. 근데 작년에 주가는 힘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2년 3년 후에 이제 얼마나 더 좋은 모습으로 주가를 또 반영할지 모르겠으나 투자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거 분명히 내가 보고 이제 들어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안 나오면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자극제가 된 게 예전에 그 피터 슈라이나 이런 분들 데리고 올 때도 그거였었어요. 그 당시에 외제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했었는데 한국차를 외면했었죠. 결국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고 바뀌었던 계기가 됐고요. 네네. 지난해에도 첫 번째는 뭐 글로벌 공급망 때 덜 팔린 것도 있지만 관이 이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자동차 플랫폼으로 변해 최적화될 수 있는 의심들이 많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깎아졌었던 건데 네. 이제 정신 차린 거잖아요. 나는 거기에 최적화 될래라고 모든 걸 걸었다라면 이제 그 바뀐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거죠. 네네. 예.
혹시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그 NFT나 뭐 코인 혹시 뭐 메타버스 이쪽으로도 투자를 하세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투자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는 약간 매도의 기회로 삼는 거고요. 매도의 기회예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수익을 많이 내고 지금은 팔았습니다만은 SM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있을 때 이 저평가된 주식을 주구장창 갖고 있는 것도 저는 기회비용의 문제가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럼 저평가된 기업을 사지만 그 저평가가 해소되는 뭔가의 기회 또는 촉매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게 작년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인수합병 그다음에 NFT 콘텐츠에 대한 집중 이런 것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진 거죠. 저희는 그럴 때 펀더멘탈 과 주가가 반대로 갈 때는 매매 타이밍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 하여튼 뭐 워낙 이제 젊은 또 투자사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코인이나 뭐 저 NFT 뭐 이런 것도 또 하시나 했더니 그걸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고 네. 그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회사가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업이 되면 그때 이제 그냥 이익 실현하시고 요 정도만 하셨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NFT 같은 거는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까? 투자를 직접 한다는 말씀이죠. 주식 관련돼서. 네. 아니요, 저는 그게 뭐 꼭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마디만 드리자면 내가 NFT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할 거니까 라는 투자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미래에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지 그림이 그려질 때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NFT나 메타버스를 투자하고 싶다면 본업이라든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괜찮아서 아니어도 NFT나 메타버스 아닐 때도 주가 떨어지진 않겠네 라고 했는데 이 회사들이 NFT나 메타버스를 같이 다 붙이려고 할 때 그런 이제 부수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쓴다면 좀 안정적이면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주가도 따라가는 그런 방법을 전 권유하고 싶습니다. 플러스 알파 정도로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 그렇죠. 네. 잘못 생각해도 기업이 본업으로 잘 되기 때문에 크게 손실이 날 가능성은 없지만 네. 오히려 그 성장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면 크게 오를 수 있는 기업 이런 그렇습니다. 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대표님과 함께 쭉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 굉장히 그 질문과 동시에 이렇게 이 문장 답 문장의 마무리까지가 다 이미 정리가 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신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대표님의 투자 방법을 존경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3%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지만 데이터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거든요. 데이터 가지고 성공할 것 같으면 여기 나오신 애널리스트의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분들 돈 본 분들 별로 없으세요. 왜 그런 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투자는 그거하고 많이 다른 거죠. 네네, 기업이 네네. 오르고 내리고는 숫자도 중요한데 결국은 앞으로 나올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나올 거에 대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건지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워낙 이제 또 저 투자를 뭐 많이 하셨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투자도 분명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했다가 네. 손해도 아마 보신 적도 분명히 과거에 있으실 테고 네. 그럴 때 아마 오늘 같은 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 좀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극복 혹은 뭐 스트레스를 좀 푸신다든지 아니면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신다든지 뭐 투자를 좀 전문적으로 하신 입장에서 어떤 팁을 좀 주십니까? 전혀 일단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제 음주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네. 사실 그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거면 복귀를 네. 열심히 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기업이랑 상관없이 하루 이틀 만에 뭔가 기업의 가치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니까 이때는 한잔 하고 숙면을 취하는 게 제 네. 비결입니다. 한잔할 때는 뭐 소주로 가십니까? 네, 저는 소주 좋아하는 분. 소주로 가십니다. 네. 네. 아, 또 좋은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하는 것도 좋은 일일 텐데 요즘 같이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모이기도 어려우면 그렇죠. 그것도 좀 쉽지가 않고요. 저는 네. 술을 못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드라마를 몰아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미국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세 편, 네 편 막 때리고 혼자 뭐 미친 듯이 걷고 그래요. 아, 스트레스 풀기 좋은 드라마 혹시 있습니까? 요즘 수시 흉수라고 그래가지고 수시 흉수라고 그래서 네. 그 중국 드라마인데 이제 수사하는 드라마
드라마가 있어요. 되게 흥미진진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 있는지도 모르겠네. 네. 자, 이제 예. 각자의 방법으로 그런 예. 스트레스 좀 약간 완화를 좀 하시는 방법들을 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는 뭐 굉장히 그 재밌었고요. 일본 쪽 한번 저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했습니다. 또. 네, 예, 네, 예, 네. 예. 자,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와 함께 오늘 저녁 시간 함께했고요. 아, 앞으로 종종 저희 3프로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예, 예. 가까우니까요. 예. 네, 놀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